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윤석입니다. 지난번에 TG 제가 시운전하고 부품 주문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품 목록들을 일단 1차적으로 다 뽑았어요. 부품 가격이 대략 한 2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왔더라고요. 부품값만. 물론 이제 작업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아마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가지고 있는 부품들 먼저 작업을 할 건데 오늘부터 작업을 좀 시작할 거예요. 작업의 대략적인 계획은 일단은 엔진 탈거할 거예요. 안 탈거해도 작업은 가능한데 실제로 뭐 이제 카바 가스켓을 교환한다거나 그리고 왼발을 교환하거나 그리고 쇼바를 교환하려고 하면 어차피 개별 작업으로 다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엔진과 미션을 통째로 다 밑으로 탈거를 해서 쇼바는 쇼바대로 그리고 엔진은 엔진대로 타임벨트는 타임벨트대로 해서 모든 소모품들을 한꺼번에 내린 상태로 싹 교환을 하고 먼저 전면부부터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후면부 쪽 멤버, 리어 멤버랑 그 뒤쪽에 해당되는 부품들을 같이 교환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작업을 오늘부터 시작을 할 거고 부품은 내일 오후에 물건이 온다고 하니까 부품 오는데 또 영상을 찍어보고 일단 작업을 오늘부터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오늘은 엔진 탈거부터 시작해봅시다. 어차피 양쪽 똑같은데 이쪽도 찍을 필요 있어요? 똑같은 작업이라. 바닥에 저 카펫 있는데. 아, 그거 하나 깔아놓으면 좋은데. 깔고 하자. 새 거 있거든 위에. 예. 브레이크 다 됐지, 이거, 패드. 네, 아니요. 패드 앞에 건 다 안 됐어요. 근데 여기 넣었었어. 제가 이거 먹었어. 바꾼 거예요, 저번에. 동생이 빌려줬을 때. 아. 제가 가서 애프터 이거 패드만 갚았어요. 근데도 많이 달았는데. 어? 이거 많이 달았어? 이거 떠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야, 근데 바깥쪽도 많이 달았는데? 바꾼 거라고, 이게? 근데 이렇게 빨리 난다고? 야, 이거 다 고치고 나면. 절대 가슴이 아프겠는데?
이런 거 넣어주셔야 돼요. 아, 갑자기 갖고 싶어도 입고 가서 이거 전체 티 싹 하고 나면. 내가 티즈를 좀 좋아했었거든. 그래서 샀는데, 한번 타보고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라. 딱 만들어서 필요한 분들 드리면 좋아하겠다. 근데 이거 산수 센서 보통 한 8만, 10만이면 산수 센서가 이미 성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바꿔주는 게 좋긴 한데. 근데 현대 거 그렇게 안 비싸지 않나? 현대 거는 그렇게 안 비싸거든. 한 5, 6만 원? 싸네. 수입차 30만 원씩 하거든. 그래서 바꿔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5, 6만 원이면 그냥 이것도 바꾸자. 5, 6만 원. 산수 센서 5, 6만 원이래요. 5, 6만 원. 일단 산수 센서를 바꾸게 되면 연비가 향상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8만 이상 되면 무조건 교환을 하는 걸 추천을 해요. 아예 같이 주문을 해야겠어요. 이왕 하는 거면 깨끗하게 하자. 나중에 추가적으로 좀 돈이 안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줘야 의미가 있지 않겠어? 물론 내 지갑은 울지만 적금 해약했어. 진짜로. 얘는 펄스 안 고장나나? 미션? 그러니까 펄스 제네레이다? 이니비터나? 이니비터나 그런 거 고장난 걸 몇 번 못 봤어. 그래? 간혹 이니비터 이제 오작동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이니비터만은 교환을 하는데 펄스는 한번 청소해줘야겠다. 뭐, 곧 이게 고장나는 것보다 사실 쇳가루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 펄스 제네레이다가. 야, 근데 이거 근데 나 벨트 이렇게 나가는 거는 처음 보는데? 어디 닿나? 그런 것 같아. 그치? 이게. 같은 게 어디가 놓이든지. 이렇게 끊어지지 않는데, 보통? 이 텐셔너랑 다 시킨 거지? 네. 그, 가게에 딱 들어가면, 네. 그, 엔진집이니까 그, 세척류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나잖아. 문을 딱 여는 순간, 아, 내가 기름쟁이 맞구나. 그게 너무 향긋한 거야. 내가 기름쟁이. 그니까 된 게 너무 좋았거든. 이제는 기름 냄새가 나면, 아, 이거 환기가 안 되나, 씨. 왜 이렇게 냄새가 나? 멀쩡한 것도 다 바꾸고 싶어. 뭐 이런 라디에이터, 콘덴샤, 아, 갈아주면 훨씬 낫잖아. 라디에이터 이렇게 얇냐, 근데? 이게 냉각이 돼? 한 이만큼씩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런 데는 부식이 조금씩은 있네. 양호하지? 그래도 10년은 타겠지? 이 정도면? 난 부식이 제일 걱정돼. 장고장이야 뭐 수리해두면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차 부식이 있었으면 아예 안 했을 거거든. 뻘이 있어, 뻘이. 낄 때 세척해서 껴야 될 것 같아. 네, 세척 싹 해가지고. 이거 그냥 끼면 이 뻘이 또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난 내가 푸른 볼트는 이렇게 다 제자리에 꽂아놔. 나중에 볼트 없다고. 아, 사장 새끼가 풀렀어. 씹새끼 그러지 말고. 이거 가져가시는 분이 진짜 한 10년 사고 없이 이 차 가져가서 돈 많이 벌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아. 이 차 가져가서 돈 벌었다 그러면. 그러니까. 아, 그 새끼 차 주는 바람에, 내가 인생이 바뀌었어. 그 차로.
그러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면 다 가둬졌네. 요 두꺼운 선이 세르모다. 세르모다라는 표현을 쓰면 또 뭐라고 하겠지? 세르모다가 아니라 뭐지? 스타트. 아, 스타트모다. 이제 원래 이름도 몰라. 씨. 염장 세르모다가 원래 이름이 뭔지 알아? 시동 전동기. 와우, 씨와 기동 전동기. 시동 전동기로 저도 배웠었는데. 처음 배울 때. 와, 씨. 와, 뜻밖인데. 다른 데 가니까 세르모다가 뭐예요 그랬다가 욕 봐가지고 먹었어. 나는 헤또가 뭐예요 그래서. 실린더 헤드는 분명히 배웠는데. 헤또. 저 헤또 내려고. 사장님, 헤또가 혹시 실린더 헤드를 말하는 건가요? 뭐라고? 헤또가 실린더 헤드를 말하는 거예요. 헤또 내려 이 새끼야. 어차피 전체 칠할 거라. 이런데 기스 나도 상관없어. 다 다시 칠할 거야. 이런 부담 같지만 망치로한대 때려볼까? 아, 그렇지. 아, 때리면 안 돼. 근데 기스 나는 건 상관없어. 전체 칠할 차는 그런 부담은 없어서 좋아. 기스가 나든지 말든지. 또 이거 휀다답게 안 씌운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수입차는 승리해서 국산차는 안 씌우는 거야? 무시하는 거야? 이러면서. 아니, 나한테 수입차도 안 씌운다고. 씌워. 씌우는데 얘가 필요 없을 땐 안 씌우거든. 이거는 휀다답게를 안 씌우는 이유는 이거 끝나고 전체 칠을 꼭 할 거니까. 기스가 나도 되기 때문에 그냥 신경 안 쓰고 작업하는 거니까 제발 좀 그 댓글 좀 안 달았으면 좋겠어요. 안에 시트도 마찬가지고 전체 다 작업할 거라. 아, 댓글 무서워서 유튜브 못하겠어. 어떤 때는 멘탈이 막 무너져서 유튜브 그만두고 싶다니까. 사장님 딱 기행하시면서 갑자기 바뀌실 거예요. 그리고 염탈이 이제. 아, 이거 못 드리겠습니다. 내가 타겠습니다. 와, 씨, 완전.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고. 완전 양아치인데? 완전 양아치잖아. 순정 그 상태를 그대로. 와, 그러면. 정말 죄송합니다. 이러고 딱 인사. 내가 협력업체들 삥 뜯어가지고 내 차만, 그렇죠. 내 차 만들기 였네. 그렇죠. 와, 그냥 순식간에 쓰레기 되는 거네. 아니, 저거 하나가 저기 걸려 있다니까? 아, 멤버랑 같이 내려오지. 네, 아, 나. 나무가 이게 아, 왜 이렇게 버벅대지? 아, 내가 BM은 아, BM은 좀 아는데 이게 자꾸 헷갈려. 아, 멤버랑 내린다고 아까부터 계속 설명을 하는데도 이해를 못해. 이거 파워는 계속 아까부터 그 얘기하잖아. 이게 BM을 잘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감이 떨어진 거야. 여기에 고무 하나 맞추면 되겠다. 여기 이렇게 이게 마운트를 딱 풀으면. 터지니까. 쳐져버리거든. 그래서 여기에 납작한 거 하나 대고 운전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잠깐만. 아, 이거 완전히 죽었네.